뉴시스 산업부장 원종태입니다. 오늘 부장이 떠먹여주는 부먹 뉴스는 파업 리스크가 한창인 삼성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벌써 2주째인데요. 오늘 이 삼성전자 총파업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뉴시스 산업부 이인준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삼성전자 파업 현황을 알아보기 전에 삼성전자 노조가 언제 생겼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원래 삼성전자에는 노조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삼성은 창업주인 이병철 창업회장 당시부터 무노조 경영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러다 2020년 5월 당시 삼성전자가 안팎으로 위기를 맞으며 이재용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고 말하며 노조활동을 비롯한 건전한 노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는 3만 4천여 명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 12만 명 대비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5개 노조가 있는데요. 이 전삼노라는 노조가 최대 노조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삼성전자 전삼노 노조 파업이 벌써 이제 2주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파업이 끝날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전삼노는 원래 지난 8일부터 4일간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지난 11월 11일에는 2차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이 18일인데요. 현재 전삼노는 총파업 1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전삼노는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생산 차질이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파업 전략을 밝혔는데요. 자신들의 파업 영향력을 극대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 전삼노의 이번 총파업이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정말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건가요? 일단 총파업 첫날인 지난 8일 전삼노 측은 6만 5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파업이 2주차에 접어들면서 이보다는 파업 참여 조합원 수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파업에 참가할 경우 조합원 월급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해 사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간 파업에 참여한 경우 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서 다음 달 급여에서 6일치 통상임금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급 직원 기준 100만 원 상당에 되는 액수다 보니까 파업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파업 참여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전삼노 노조가 직원들을 향해 지금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투쟁에도 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이번 파업에 그 직원들 참여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삼성전자에서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지금 전삼노에서는 파업에 참여하는 핵심 조합원들이 화성 캠퍼스 일부 라인과 직원 구내 식당 등을 돌며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전삼노의 파업 홍보 사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조합 노조원들이 일부 사업장 건물 안과 식당 안을 들며 파업 참여를 호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파업 첫날 1,500여 명의 참여보다는 지금 파업 참여 조합원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참 사진으로 봐도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사측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파업 영향이 정말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파업 2주차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사측은 이번 파업이 실질적 생산 중단 같은 큰 사태로는 번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이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한번 멈추면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2018년 3월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에서 내부 정전으로 28분간 공장 가동이 중단됐는데요. 당시 500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사측에선 이번 파업이 가동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쓴다는 방침입니다. 일부에선 8인치 공정처럼 자동화가 덜 이루어져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정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삼성전자에서 8인치 공정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10%에도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아직 큰 피해는 없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입니다. 네. 자, 파업 상황 분위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해서 파업을 풀고 정상 조업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 총파업에 나선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 외부에 드러난 파업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역대 최대 이익을 냈는데도 반도체 직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회사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버는데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의 경우에는 반도체 실적이 크게 나빠지며 반도체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성과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는 성과급 지급 기준이 뭐냐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올해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직원 중 반도체 사업부 소속 직원들은 연 1회 지급받는 초과이익 성과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OPI라고 하는데요. 연봉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어서 지급 규모가 매우 큽니다. 네. 직원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 원의 임금 연봉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 노사가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성과급 갈등이 노사 갈등의 주범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전삼노는 물론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성과급 산출 기준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EVA라고 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다시 말해 세후 영업비용에서 자본비용을 뺀 수치를 사용하는데요. 노조에서는 이걸 영업이익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에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성과급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최태원 회장이 연봉을 반납하면서 직원들을 직접 설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과급 재원을 누구나 알기 쉬운 영업이익에 연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사 갈등을 조기에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파업은 노사 당사자들의 문제만은 또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 주식은 개인 투자자들만 해도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주만 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이번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사태는 삼성 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이 국가 기관 산업으로 정부가 이번 파업을 걱정하는 모습도 난다릅니다. 여기에 해외 투자자들이나 해외 언론, 해외 협력 업체들도 삼성전자의 이번 파업을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 노사가 하루빨리 이번 사태에 해결할 명분을 찾고 한 발씩 양보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뉴시스 부먹뉴스가 본 삼성전자의 이번 파업은 더 이상 밖으로 다툼이 아니라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양보해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조는 생산 차질을 파업의 주목적이라고 하지만 결국 생산 차질이 벌어지면 그 역화살이 고스란히 다시 노조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삼노 노조의 강령에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 6번째 강령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우리의 투쟁이 삼성전자의 발전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1등을 넘어 글로벌 1등 기업에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하루빨리 노사 갈등을 마무리 짓고 이 여섯 번째 강령대로 글로벌 1등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성전자 사측도 노조의 주장을 이제 귀담아 드려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업 외에도 지금 갈 길이 바쁘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뒤처진 것으로 알려진 HBM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이닉스처럼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할 수 있나요? 결국은 HBM은 사람이 만드는 건데요. 이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최근 HBM 개발팀을 대규모로 신설한 것이 눈에 띕니다. 전영현 신임 DS 부문장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조직 개편입니다. 기존 HBM 운영부서와 HBM 개발부서, HBM 미래기술연구부서 등 3개 부서를 합친 것인데요. 고성능 D램 제품 설계 전문가인 손영수 부사장이 이 HBM 총괄 개발팀을 직접 지휘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여름 내에 엔비디아에 HBM3E 제품을 납품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결국 뭐 HBM 사업이나 우리가 총파업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까 이것들을 다 염두에 둔 저희들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2분기 실적도 꽤 좋았고 하반기 실적도 좋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실적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현재 삼성전자로서는 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내줬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받는데요. 엔비디아 품질 검증이 통과된다면 하반기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유의 실적 부진을 겪었는데요. 올해는 메모리 산업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17조로 전년 대비 13배 증가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40조 원 후반대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6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이는 삼성전자가 2018년 세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인 59조 원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한 실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시스 부먹뉴스 삼성전자의 최근 총파업과 HBM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준 기자 고생하셨습니다.